극히 적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신병 검둥오리 이제 또 백놀이 여러 가지 뭐 황노 또 외가리 등 여러 종류가 서식을 하는데 이 종류들은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죠 대래.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그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뭐 텃새 있죠 뭐 까치라든가 참새 뭐 박새 이런 종류들. 시야가 사람보다 네 배에서 여덟 배가 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오면 피해야 될지 안 피해야 될지 다 미리 알고 있죠. 또한 철새들의 이동 경로는 서해안에서 장항습지로 향하기 때문에 철새가 공항을 가로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제가 쭉 그동안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그 공항을 가로질러서 이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오히려 골프장을 건설하면 새들이 공항에 접근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초지가 많을 때 거기에 이제 새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거기 사람이 다니고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면 새들이 쉴 데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부딪힐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새들이 쉴 데가 마련되면 새들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여기가 안전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은데 쉴 수 있고 사람한테 방해도 되지 않고 거기 왜 가겠습니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습지가 아니라 20여 년간 자연이 만들어낸 도심의 마지막 자연 습지인 오곡 습지와 오세천 습지. 이 값진 자산을 없애고 골프장을 건설하는 건 도시 주거 환경과 인근 지역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가뭄 끝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는 습지를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습지는 이 빗물을 한껏 머금고 언제든 다시 땅 위로 뿜어줄 것이다. 비가 그쳤다. 숨어있던 녀석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물을 머금은 습지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녀석들은 부지런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몸짓을 한다. 물속에서는 움직임이 느리기로 유명한 물달팽이들이 분주하게 어디론가 간다. 배 부분을 땅에 밀착시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녀석들. 그건 짝을 찾기 위한 이동이었다. 왕우렁이도 새 생명을 잉태할 준비가 한창이다. 물속에서 꼼짝 않던 녀석이 해가 지자 풀잎 위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녀석은 해질녘부터 밤 사이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 끈적끈적한 액체로 감싼 수백 개의 분홍빛 알들을 풀에 붙여놓는다. 선명한 분홍빛의 알은 멀리서 보면 마치 꽃처럼 보인다. 알을 낳은 지 2주 정도 지나면 알 색깔이 옅어지면서 새끼들은 알을 깨고 나온다. 그리고 그대로 물 속으로 떨어진다. 습지에 또 새 식구가 늘었다. 물을 머금은 습지는 자연의 새 생명을 품고 잉태시켜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다. 그래서 어떤 자연 환경보다도
종 다양성이 살아있는 습지. 그것이 도심에 위치한 자연 습지인 오곡 습지와 오쇄천 습지의 가치다. 그리고 이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자연형 습지가 있는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자연형 습지가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자연형 습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작은 습지라도 그 생명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한번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생명의 연장선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김포공항 담장 너머의 오곡 습지와 오쇄천 습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자연의 건강성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땅이다. 때문에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심 속 마지막 습지인 오곡 습지와 오쇄천 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